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새로 출시한 아마존 파이어 HD 10인치 태블릿입니다. 이전 리뷰에서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아마존 파이어 7인치와 8인치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존 파이어 태블릿 제품군 중에서 가장 성능이 괜찮은 10인치 제품이 2017년 7세대 이후로 얼마 전에 9세대로 새로 출시되어 예약 주문 후에 오늘 바로 받아서 우선 개봉기와 간단한 스펙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받아봤으니까 짧게 개봉기 먼저 올려드리고 조금 더 써보고 기존 7세대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비교 리뷰도 추후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격은 149.99달러이고요. 요즘 환율이 워낙 높으니까 17만원을 훌쩍 넘어가네요. 아마존 쪽에서 직배는 안되니까 무조건 배대지 이용하셔야 하니 배대지 비용까지 추가하시면 18-19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7인치나 8인치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7인치나 8인치보다는 성능이 그나마 더 좋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만 더 투자해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샤오미 미패드 4도 살 수 있는 가격이니 어느 것을 구입할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제품 포장은 아시겠지만 기존 파이어 태블릿과 별 다를 것 없이 정말 포장비를 최대한 낮춘 느낌이고요. 이번 10인치 모델은 32기가와 64기가 모델이 나왔고 색깔은 블랙, 플럼, 트와일라이트 블루, 화이트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저는 32기가 트와일라이트 블루 모델을 구매했고요. 구성품은 역시 태블릿과 9W 충전기, 케이블, 간단한 사용설명서 이게 다입니다. 변함없이 간단하네요. 9세대까지 지나했지만 여전히 구라 베젤과 싸보이는 듯한 플라스틱 뒷면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처음에 계정 설정하실 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설정하셔서 네트워크 설정은 스킵하신 다음에 첫 화면 설정을 마치시면 아마존 어카운트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잠금 화면에서 광고가 나오는 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이 설정이 끝난 후에 연결하셔도 되고 이 광고 화면만 안 나와도 좀 더 쾌적하게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뭐 알렉사나 아마존 앱들 이용할 분들 아니시면 아마존 어카운트를 등록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광고 없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2GHz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2기가 램을 채용해서 기존 2017년 7세대 10인치 태블릿에 비해 30% 더 빨라진 성능이라고 하고요. 이건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체감상 어떤 느낌인지 다시 리뷰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뭐 지금까지의 파이어 태블릿들이 그랬듯이 엄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존 태블릿 제품군 중에서 처음으로 충전 단자가 C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게 정말 혁신이고요. 8인치 그리고 기존 10인치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스피커가 있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무게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있다 보니 504g이어서 한 손으로 잡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기존 파이어 패밀리 룩과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 충전 단자, 마이크, 헤드폰 잭, 볼륨 버튼 모두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버튼은 역시 뭐 아직도 싼 맛이 많이 나네요. 누르는 느낌도 그러하고요. 일단 열어서 간단히 써본 바로는 리뷰해드린 기존 7인치나 8인치보다는 훨씬 쾌적한 느낌이긴 한데 이전 10인치 모델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과연 성능이 30% 정도 향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써보고 자세히 비교해서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에코버즈도 택배가 이번 주 내에는 올 것 같으니 얼른 받아서 개봉기와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고요. 연말에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도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배송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9세대 아마존 파이어 HD 10인치 개봉기였고요. 얼른 써보고 자세한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이.